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위생사학과시험에 대한 과목 중에서 어떤 거 보는 거냐 환경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학은 189페이지부터 목차가 있죠.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에서 환경위생 개념이 있고 대기 환경이 있고 실내 공기 위험이 위생이 있고 대기 그 다음에 환경관리가 있고 오염도 있고 급수위생 수질, 폐기수, 하수가 있는데 폐수는 쉽게 공장에서 나온 물, 하수는 집에서 나온 물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폐기물도 있죠.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있고 작업환경이 있는데 이거를 이 목차가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을 쭉 하는 것이 환경위생학인데 법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질병도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더 관여도 해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환경위생학인데 여기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아마 보건 쪽 계열 학생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쉽게 우리가 자연 계열 중에서도 공학 쪽이에요. 공학 쪽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왜 이렇게 섞잖아요. 위에 공중보건학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 할 때 보게 되면 이거는 환경위생은 어디 어디까지 같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공중보건 할 때도 일부 같이 하고 그러니까 6시간 한다면 3시간 이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곤충까지 다 가더라도 안 끝나죠. 그만큼 기는 거죠. 이게 반 이상은 차지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기도 들어가고 필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OT는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환경위생학에 출제되는 그 문항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격선 이런 것들은 OT를 참고하시고 길게 OT를 또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학부터 식품부터 식품 이런 것들은 OT 앞에 공중보건 찍기 전에 했던 걸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그럼 환경위생학 개념은 거기 190페이지에는 별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의 우리가 신체 발육과 건강,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줄 보게 되면 생활환경, 생활환경에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이런 모든 인자를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수질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버린 것도 있고 그럼 우리가 먹고 버린 물을 하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상수 그러는 것이고 수돗물 같은 거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양도 있고 근데 토양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환경위생학에서는 거의 위생사에서는 안 나요. 이런 것들이 있고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죠. 그럼 진동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워드치죠. 워드가 아니고 좀 자판도 아니구나. 본인 폰하잖아요. 이렇게 삑삑하다 보면 이것들이 손잇목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 학생들은 부지 잘 치는 것 같아. 우리는 기억 어딨나? 그럼 벌써 얘네들은 열자 더 쳤어.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여기 아프지요.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레이놀드 시병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 분류에는 실험위생학이 있고 생리위생학이 있고 위생공학이 있는데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 환경요인 분류에는 자연환경이 있고 사회환경이 있는데 자연환경에는 이화학적 환경이 있고 그다음 여기는 공기, 토양, 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보려고 지금 온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학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고 이 화학적은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이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용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뒤에 집합소 위생이 있단 말이에요. 집합소 위생 보게 되면 소독이 나와요. 소독이 나오는데 물리적인 소독 화학적인 소독, 물리적인 거는 약품을 쓰지 않고 그냥 끓이거나 말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에 말리는 거 이런 것들 자외선이나 방사선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인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학적은 약품을 쓰는 거죠. 알코올 소독한다든지 과산화수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물리적인 소독 찾아라 그것이 아니고 이학적 소독 찾아라 그래요. 그럼 이것은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를 이학적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인 소독 찾아라 이렇게 쓰는 거를 시험장 같은 이학적인 소독 방법 찾아라 그렇다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꼴이꼴. 그러니까 물리적과 그 다음에 이학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화학적은 물리 더하기 화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요 용어 하나 보려고 온 거예요. 나중에 소독할 때 용어가 있기 때문에 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목이 쉬니까 목소리가 무지 힘들구나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이학적하고 이화학적은 틀린 용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거 외에 공기, 토양, 물, 소리, 대기오염 있고 SO2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화학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SO2가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이제 앞에 그 목차를 줄 건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SO2가 있죠. SO2가 있으면 화학교에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배워요. 기초화학을 배우는데 아마 여기 올 2021년 8월까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경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이 언제 본다 그랬었어요? 11월이죠. 그러니까 경력으로 볼 수 있거나 그런 학생들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으로 땡쳤다는 건데 기간이 8월 2021년 8월 30일까지예요. 근데 8월 30일 위생사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다 전공인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열, 보건 계열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화학 배우지 기초화 보니까 큰 무리는 없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화학이 나는 게 아니니까 모른다 그러면 고등학교 책을 찾을 필요 없어요. 목차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쓰면 돼요. 알아서 이렇게 화학 이거 황이지요. 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산소지요. 그럼 이제 SO2라는 것은 SO2 이거는 읽을 때 이거 황이고 산소지요. 화학기호가 두 개가 있을 땐 뒤에 거부터 읽고 화자를 붙어요. 이산화 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 황 이것들이 이제 이따가 목차 앞에 화학교 있으니까 이제 그걸 참고를 하라는 것이 고등학교 책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CO 같은 경우에는 탄소죠. 그럼 원자 기호 같은 건 앞에 있어요. 안 찾아도 되게끔 있단 말이에요. 1이죠. 그래서 1자는 생략하죠. 일산화 탄소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일산화 1탄소 이렇게 읽는 거냐? 아니고 일산화 탄소. 그럼 CO가스 그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거기 앞에 목차도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내가 불러주면 쓰면 돼요. 이거는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만약에 CO2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 CO2가스 이걸 또 탄산가스 그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학교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몇 개만 외워두면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본인이 모르겠으면 그냥 한글로 쓰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할 것이고 매연먼지 이런 것들이 있고 수질오염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에는 동물 그 다음에 위생곤충. 그럼 위생곤충 어디 가서 해요? 위생곤충학에 파리가 어떤 것을 옮기고 소화기를 옮기고 모기는 우리가 일본 내용을 옮겼네 말라리아 옮겼네 이런 것들이 위생곤충이고 각종 병원 미생물 있고 사회적은 인위적인 것이 있고 문화적인 것이 있는데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경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나는 건 없고 그냥 한번 본 거라는 거죠. 환경위생학이 어떤 것인가 본 것이고 191페이지 보게 되면 대기환경관리와 그 다음에 실내위생 있죠. 실내 공기 위생 및 공중 이용 시설에 관한 것들이 있죠. 이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모 1번에 공기 있죠. 공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아마 공학 쪽이라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보자고요. 공기 성분과 농도에서 표준 상태 그랬죠. 그럼 표준 상태라는 건 대기의 표준 상태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표준 상태는 0도씨 이거 섭씨 알죠? 0도씨 이거 0도의 0도씨 1 ATM 이거를 뭐라고 있는 거냐면 1기압 그래요. ATM을 1기압 그래. 이거를 우리가 대기에서는 우리가 표준 상태다 이 소리예요. 표준 상태라고 쓰면서 뭐라고 이걸 약자를 쓰는 거냐면 S자를 써요. S자를 쓴다고.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대기에서 뭘 뜻하는 거예요?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0도씨 1기압을 뜻하는데 기상캐스터들이 작년 2020년과 2021년에 봄에는 황사수를 못 들어봤죠. 왜 못 들어봤겠어요?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그런데 기상캐스터들이 얘기할 때 뉴스에서 자막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세제곱미터를 이거 우리가 부피 단위죠.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를 내가 앞으로 읽을 때는 입방미터 입방미터 그럴 거예요.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똑같은 거예요.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를 세제곱미터 그러죠. 부피 단위죠. 근데 이거를 입방미터 똑같은 말이에요. 입방미터인데 기상캐스터들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기 보이죠? 여기 S자가 붙었다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기준해서 1세제곱미터다. 1입방미터다. 미세먼지가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은 아직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그램이다. 이거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이 용어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그램이다. 이렇게 마이크로가 뭔지 미리그램이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됐다는 것과 그냥 이 S자가 빠진 거는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10마이크로그램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1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다 그러면 이거는 0도씨 일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개는 S자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틀리다는 거죠. 이거는 0도씨 일기압을 뜻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표준상태라는 건 0도씨 1 ATM이, ATM은 일기압 그러는 거죠. 그럼 이게 왜 ATM을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여기서 위생사 실기라지만 실제 기압계 압력 재는 그 기구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가 압력계를 쳐보면 모양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하죠. 근데 모양들을 궁금하면 심심하면 여책에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쳐봐요. 구글이 잘 돼 있더라고. 구글 들어가서 접속해서 예를 들어서 압력계 치고 나서 거기다가 이미지를 눌러봐요. 그러면 압력계도 수풀이 넙대대한 것도 있고 찌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지울게요. 모양 보게 되면 이 이거 표준, 아이고, 여기 S 스탠다드 타는데, 고감이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막대기 같이 생겼어요. 그럼 저것이 막대기요. 도대체, 할머니들 가져다니 지팡이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단위가 ATM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ATM은 뭐를 재는 거냐? 내가 지금 압력을 재는 거죠.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ATM은 기압을 나타내는 건데 이따가 이제 ATM이라는 것도 기압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 ATM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또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표준 상태예요. 1 ATM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우리가 보게 되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1 ATM은 토리첼리가 76cm. 그럼 1cm는 10mm라는 건 누구나 알죠. 그렇죠? 그럼 10mm, 그럼 76cm를 mm로 말하면 뭐가 돼요? 760mm가 되는 거죠. 그런데 776으로 해도 되지만 mm로 줄여요. 760mm, 이건 알죠? Hg는 수은이에요. 이화학교는 알아두세요. 수은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있는 거냐면 수은이죠. 이거 수은, 수은주 미리미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760 수은주 미리미터가 1 ATM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ATM 선언 타면 이거 기압을 재는 거죠. 근데 이게 없고 또 뭐라고 쓰게 돼요? 미리미리 Hg. 그럼 이것과 뭐와 같은 거예요? ATM과 같은 그 우리가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길이 다니듯이 똑같은 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Hg는 압력을 나타내는 그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토리첼리가 76cm 올라간 수은 기둥을 일기압으로 하자 해서 세 개가 다 똑같이 세 개인들이 일기압으로 약속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물은 그럼 이것도 그냥 들어보세요. 물은 우리가 비중이 1이에요. 그런데 수은은 비중이 13.59예요. 그럼 13.59나 13.6이나 비슷비슷하죠. 그 비중까지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은 1이고 수은은 비중이 13.59 또는 13.6이기 때문에 물로 나타내면 1332mm. 미리미터는 알 수 있겠죠? H2O 이거는 물 분자죠. 그럼 이걸 뭐라고 있는 거냐? 수주 미리미터 그러는 거예요. 이건 수은주 미리미터고 그럼 이거는 1 ATM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리첼리가 76cm 수은 기둥을 나타냈을 때 일기압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표시하면 760 수은주 미리미터 이꼴 물로 나타내면 봐보세요. 물 빼면 1332 수주 미리미터 이거죠. 수주 미리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나타낼 때는 미리미리 Hg나 미리미리 H2로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주로 이것과 이걸 주로 쓴다는 거죠. 그럼 잘 보면 끝이 어떤 책에는 또 보세요. 1332 된 것도 있고 어떤 책은 1333 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수은의 비중이 13.59를 곱했느냐 약해서 13.6으로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난 못 읽어요. 그래도 돼요. 근데 뭘 뜻하려는 거냐면 잘 보세요. 물이 없다고 쳐봐요. 물 분자가 없다고 치면 1332mm가 되는 거죠. 요거 없다고 치고 이제 갈게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거 소수점이에요. 이거 뭐예요? 센티미터죠. 센티미터죠. 그죠? 1cm는 10mm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m는 100cm니까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약 10.332m가 일기압이죠. 일기압이죠. 이게 이제 자만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 우리가 활동하는 데는 우리가 일기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건 육상에서 일기압이에요. 근데 내가 해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대륙권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일기압이에요. 근데 내가 해녀야. 예를 들어서 해녀.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망태기를 차고 수면을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육상에 살고 있잖아요. 일기압인데 뭐가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쉽게 압력이 높아져요. 높아진다고.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물기둥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10m 내려가서 물질한다면 이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지금 이거 짜투리 떼어내버리면 정확하게는 10.332가 일기압인데 짜투리 떼어내버리면 10m 내려가면 일기압이 찍힌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자만병이라는 걸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알아둬야 될 것이 오늘은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약 10m 내려가면 일기압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압력계가 제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해녀예요. 10m 가서 물질한다면 약 뭐라고 찍혀요? 일기압. 그죠? 20m 내려가면 뭐라고 찍혀요? 이기압으로 찍히겠죠. 30m 내려가면 뭐라고 찍혀요? 3기압으로 찍히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그럼 절대압이 뭔가 그냥 들어보세요. 절대압은 1ATM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먹고 들어가고 여기 게이지압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지압 이거 다 문제 있어요. 게이지압인데 게이지압은 압력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녀예요. 해녀인데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자만병에서 또 할 거예요. 내가 해녀인데 10m 가서 물질을 해요. 그러면 압력계에 약 뭐라고 찍혀요?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일기압이라고 찍히죠.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일기압 이거를 일기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대기압 그리기 돼요. 또는 이꼴 수면압 그리기 돼요. 그러면 일기압 먹고 들어간 거죠. 그럼 내가 10m 내려가면 압력계 1이라고 찍히니까 내가 실제 받는 건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2기압이죠. 내가 20m 내려가서 한다면 짜투리 떠내버리고 내가 몇 기압 받는 거예요? 3기압 받는 거죠. 그죠? 그죠? 수면 그러니까 30m 내려간다면 내가 몇 기압을 받는 거예요? 4기압. 30m 내려가면 이게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수면을 기준해서 압력계에 찍히는 압력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일기압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면을 기준해서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먹고 들어가는 압력이에요. 그리고 10m 내려가면 압력계에는 1이라고 찍히는 거예요. 요게 게이지압인 거예요. 그 다음에 20m 내려가면 이 압력계에 게이지압이라고 하는 거라고 몇 기압 찍힌다? 2기압 찍힌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받는 거는 절대압으로 받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1기압은 그러니까 쉽게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30m에서 1을 했다 해녀가 그러면 여기 30m니까 게이지압이 뭐라고 찍혀요? 3이죠. 3 더하기 1 하니까 뭐가 돼요? 뭐가 된다? 4기압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만병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지금 알아둘 것은 약 짜투리 떼내고 10m 내려가면 1기압을 지키는데 사람은 거기다 플러스 1을 더 더해서 2기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고. 그럼 여기에서 요구가 토리첼리가 할 때 1ATM이 뭔가를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요것도 20페이스 얘기할 거예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왜냐면 그 용어 정의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됐고. 그 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질소 있죠. 질소는 N2를 질소 가스 그래요. N2를 질소 가스 그런데 78.09하고 거기 뭐라고 되냐면 이거 이제 알아뒀죠?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왼쪽 수학을 해요? 이러지 말고 여기 보게 되면 표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N2가 있고 순서 중요 표시 해두세요. O2가 있고 아르곤이 있고 이거 아르곤이라고 읽어요. 아르곤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CO2가 있죠. 그럼 등이 있단 말이에요. 등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SO2도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 오존도 들어봤지요. 근데 여기 적혔어요? 안 적혔어요? 안 적혔어요. 그러면 공기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 여기 V 대 V, 퍼센트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볼륨 대 볼륨이에요. 부피 대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부피 대 부피. 그럼 부피 대 부피를 했을 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N2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O2가 두 번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AR을 뭐라 써서 아르곤 그랬죠? 아르곤 그랬는데 CO2가 아르곤보다 적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CO2를 언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유발하는데 CO2가 있고 그 다음에 CO2는 우리가 보게 되면 질식을 할 때는 몇 퍼센트 이상 10% 이상이면 질식을 하고 CO2 환용기준치는 0.1% 이꼴 1000ppm이고 이러면 할 거예요. 그래서 귀에 덕지가 않도록 CO2를 언급할 거라면 이거를 CO2 그리기도 하고 이산화탄소 그리기도 하고 옛날 관행상 탄산가스 그리게 돼요. 물쪽 가면 뭐 지하수에 탄산가스가 탄산음료 들어봤잖아요. CO2 넣은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N2O2 다음에 CO2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어떤 게 더 많아요? 아르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럼 이걸 대충 얘기할 때 부피 대 부피예요. 볼륨 대 볼륨은 부피 대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문제풀이 가서 얘기할 거예요. W 대 W는 무게 대 무게예요. 무게 대 그 숫자랑 부피 대 숫자는 틀려요. 일단은 두 개 달려주면 머리 아프니까 왠가서 수학을 하네요. 이럴 것 같으니까 일단 부피부터 외우세요. 이게 더 잘나니까 이거부터 외우시라고. 그러면 이거를 대충 얘기할 때 이거가 78점 몇 퍼센트죠. 볼륨 대 볼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20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곤은 뭐가 돼? 0.93%죠. 이건 뭐가 돼요? CO2는 잘 보세요. 이거는 CO2는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틀려요. 틀리다고. 그럼 이것도 그냥 들어보세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에너지 이거 지울게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없어요. 아까 유기물은 탄소, 수소, 산소 그랬죠. 유기물은 탄소, 수소, 산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없어요. 황밖에 없다고. 그럼요. 또 보세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석탄을 떼내요. 아니면 연탄을 떼내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LPG 가스, LNG 가스 이런 말 들어봤어요. LNG, LPG 이런 말 들어봤지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변천사를 보게 되면 그냥 이것도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저기 사극에서 보게 되면 장작을 패내 이거죠. 고체죠. 그 다음에 석탄을 떼내 이거 고체죠. 고체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석유, 액체로 바뀌었죠. 액체. 그런 다음에 가스로 바뀌었죠. 그럼 왜 가스를 많이 떼겠어? 이게 좋으니까. 그쵸? 에너지를 내는 건 탄소, 수소, 산소가 아니고 산소는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탄소, 수소, 산소인데 이것도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완전연소가 되면 CO2가 되는데 불완전연소가 되면 뭐가 돼요? O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 이제 지울게요. 지금 이거가 가스를 많이 쓴다는 건데 여기서 불완전연소가 된다는 건 뒤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탄소가 완전연소가 됐다면 C 더하기 O2 하게 되면 CO2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완전연소가 되게 되면 C 더하기 2분의 1을 O2랑 해서 CO가 된다는 거죠. 그냥 C 더하기 O에서 CO로 왜 안 쓰나요? 이렇게 반응은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찾아라 그러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CO2는 완전연소에서 나온 물질이고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면서 한 것이고 CO는 불완전연소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화학 반응을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CO는 더 태워도 된다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계속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CO2가 된다든지 이것은 뭐가 돼요? H2O가 되겠지요. 그렇죠? 이거는 뭐가 돼요? SO2가 되겠지요. SO2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장작하기 전 석탄 있죠. 석탄은 주원료가 탄소와 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황산 가스 이꼴 SO2가 많고 CO2 온실 가스 매일 떠들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거 화학기호 같은 거 다 외울 것도 없고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 LNG 가스를 떼내. LNG, LPG 가스를 떼내.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말 들어봤죠. 자동차에도 보게 되면 LNG 가스, LPG 가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 잘못 쓴 거 뭐 LNG 거꾸로 썼네. 말하고 이거 NNG 그런 거 말은 LNG 그랬잖아요. 그런데 LNG, LPG 이거를 말은 그렇게 써놓고 나고 반대로 쓰고 말과 이손이 일치하자는 거야. 리퀴피드 내추럴 가스 그 다음 리퀴피드 페트롬 가스
액화천연가스예요. 액화천연가스. 내가 아까 써놓고도 아니 왜 N을 갖다가 뒤를 쓰고 앞으로 쓰나 그렇게 놓을 거 이거 써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LPG 가스가 있고 이건 LNG 가스인데 이거는 리퀴피도 내추럴 가스, 액화천연가스 그러는 거. 이것은 액화석유가스예요. 이것까지 볼 건 없지만 액화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이 뭔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LNG, LPG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이거의 주성분,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CH4예요. 이거를 뭐라고 있는 거냐면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 그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혐기성 발효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색 무취 폭발성이에요. 폭발한다는 건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이 화학교는 알아둬야 돼요. CH4는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인데 이거는 무색 무취 폭발성이에요. 그럼 폭발한다는 건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색이고 무취래요.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안 난다는 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 3대 우리가 특징이에요. 메탄가스. 그래서 CH4는 뭐라고 읽는다? 메탄이라고 읽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또 들어보세요. C3개, H8개, C4개, H10개인데 그냥 이것도 들어보세요. 이거는 프로판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부탄이라고 읽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몇 개 알려줄 건데 우리 이것이 주예요. LPG는 우리가 리퀴피도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 석유 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이 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탄이라고 읽고 이거는 프로판이라고 읽고 프로판이라고 읽고 이거는 부탄이라고 읽어요. 부탄이라고 근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웬 또 확 이렇게 해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주성분이기 때문에 프로판 가스가 터졌다 이런 말 들어봤지요. 그럼 LPG 가스가 폭발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걸 다 머리 아프니까 지금 여기 탄소하고 수소가 다지요. 황인성이 없어요. 없지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에너지 변천사를 보게 되면 석탄은요. 석탄은 우리가 고체 연료인 석탄이 있지요. 왜 우리가 연탄 가스 마지고 가냐 먹고 죽었네 이런 말 요즘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별로 달동네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 탄소하고 황이 주성분인데 지금 이것들 뭐예요? 가스예요? 고체예요? 가스죠. 가스의 주성분은 탄소하고 수소죠. 수소란 말이에요. 따라서 현재 많이 떼는 에너지들은 가스예요. 가스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떼는 동네가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인구가 어디 많아요? 아, 서울. 그러니까 여기 가면 심심치 않죠. 가만히 봐도 애들 노량진 쪽가봐 무슨 뭐 중국 인민공들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엄마 말씀에 의하면 시골에는 하루 종일 바깥을 쳐다봐도 우리 엄마는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 개미새끼, 사람 새끼 한 마리 없대요. 그만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방학 때 있다 보게 되면 뒤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속세를 떠났나? 이런 소리가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조용하죠. 그만큼 사람이 없는데 서울은 박짝박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하철 한 대 안 나와봐. 안 들어와봐. 안 가면 우리같이 체격이 작은 사람 터져 죽죠.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구가 많은 동네는 에너지도 그만큼 많이 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떼다 보니까 결과를 말하면 CO2는 지역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CO2 가스. 그럼 CO2 가스는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이런 말을 계속 읊을 텐데 그래서 시골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덥겠어요?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건 0.03 내지 0.035예요. 퍼센트예요. 그럼 이거 지울게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할 것이고 LPG, LNG. 그래 LPG가 뭐냐? LNG가 뭐냐? 이런 거 나지도 않으니까 이제 볼 거고 이제 요게 탄소하고 수소와 결합됐다 이거만 알려줄 것이라고. 그다음에 좀 뒤에가 또 한 번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건 알아두라는 거죠. 메탄가스 화학교는 그럼 이거가 우리는 소수점을 일반적으로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안 쓰다 보니까 계단 내려가다 벌써 잊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알아둘 것은 이거를 이제 이건 나긴 나요. 나는데 그럼 어떻게 올 것인가? 어차피 어야 돼요. 1%라는 그 용어는 이거 일자 빼도 되는 거. 1%는 어떤 물질을 천 개로 짜서 하나가 1%예요. 분필 1% 하게 되면 이거를 천 개가 아니고 100개로 짜서 하나가 마라탄 거야. 1%는 100개로 짜서 하나가 일명 퍼센트라는 개념이에요. 들어가야 돼. 우리가 왜 1m가 이만큼 있으면 1cm는 이걸 100개로 짜서 하나지요.
이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분필 1%면 이걸 100개를 줄여서 하나가 1%고 칠판 지우개 1%는 이걸 100개를 줄여서 하나가 1%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ppm이라는 것을 이따 얘기를 할 건데 ppm. ppm은 part per million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1ppm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잘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동그라미 6개를 자른 거예요. 6개로 잘라서 1이에요.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분의 1을 ppm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ppm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그러면 이걸 센티미터로 생각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아까 우리가 하나로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10에 마이너스 2승. 이거죠? 10에 마이너스 2승 쓰는 거 똑같은 거죠. 이거는 뭐라 그래요? 10에 마이너스 6승. 이게 뭐가 돼요? ppm이죠. 그래서 ppm 개념은 별게 아니고 분모가 분자보다 몇 개가 더 많은 거예요? 100만 개가 많은 거죠. 퍼센트라는 건 분자보다 분모가 100개가 많은 거죠. 이거란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지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더 크게 자른 거, 어떤 게 더 간격을 짧게 한 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분필 1ppm이면 이거를 일단 1%는 건 분필 1%는 100개를 잘라서 하나죠. 이거죠? ppm은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1pp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격이 ppm은 짧게 자른 거죠. 그죠? 여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1%는 요 분필이라는 100개로 잘라서 하나고 1ppm은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1pp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1m는 몇 센치? 100cm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1cm는 몇 미터? 10mm. 이거죠. 이런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면 다 없다고 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가 더 큰,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이거를 1% 하면 100개를 자른 것이고 ppm 100만 개를 자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칸이 더 짧게 된 거예요? ppm이죠. ppm이 되는 거잖아요. 모르겠으면 여기서 1%는 1% 그럼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해요. 1%는 몇 ppm이냐? 이거 두 개 올라가죠. 올라가서 1%는 몇 ppm이냐 그러면 만 다 뭐 다 그럼 머리 아파서 죽겠다. 그러면 1%는 만 ppm 이렇게 워. 1%는 만 ppm. 이거 공식 나는 것도 아니니까 1%는 몇 ppm? 만 ppm. 그걸 또 우리가 아까 줄여서 쓴 뭐라 그래요? 10의 4승 ppm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워. 머리 아프면.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외워져요. 오늘 외워야 될 것은 1%가 몇 ppm? 만 ppm. 이거를 약자로 쓰면 이렇게도 쓴다는 거죠. 마이너스 첨자가 아니고 10의 4승이 된다는 거죠. 이게 pp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자고. 우리는 2%가 나긴 나요. 나는데 소수점은 바로 잊어먹어요. 바로 잊어먹는다고. 왜냐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ppm을 외워보라는 거죠. ppm을 외우면 동그라미가 지금 1%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만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0.03에서 0.035%가 되는데 CO2는 성울은 0.04까지 가요. 그런데 이제 대충 보통 0.03에서 0.035 그랬죠. 이걸 ppm으로 말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뭐가 돼요? 300이죠. 300이 되는 거죠. 300.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그럼 네 개 하니까 뭐가 돼요? 350이죠. 그럼 300 내지 350 단위가 뭐가 돼요? ppm이죠.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로 말할 때는 0.03 내지 0.03%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ppm으로 말하면 300 내지 뭐가 되는 거예요? 350 ppm이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나지만 까먹어요. 300 내지 350 ppm은 잘 안 까먹어요. 그런데 이걸 0.03이라 그랬나? 0.3이라 그랬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점 없는 거를 외우는 것이 더 쉽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게 되면 CO2는 허용기준치가 있어요. 허용기준치가 0.1%예요. 그럼 시험에 CO2는 먼저 지울게요. CO2는 허용기준치가 뭐가 되는 거냐? 0.1%예요. CO2 허용기준치가 그 앞에 있죠. 허용기준치가 뭐가 된다? 0.1%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0.1%로 나지만 ppm으로 말하면 이거 몇 ppm이에요?
동그라미 4개 치니까 몇 ppm? 1000 ppm이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CO2 허용 기준치가 0.1%를 찾으라 그럴 때도 있지만 ppm이라고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려면 머리 아프니까 어차피 써먹어야 되니까 1%는 몇 ppm이다? 만 ppm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CO2는 0.03 내지 0.035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퍼센트인데 볼륨 대 볼륨이죠. 이 퍼센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것이 볼륨 대 볼륨 퍼센트일 때 되는 거예요. 무게 대 무게는 틀려요. 무게 대 무게는 틀린다고.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오존도 들어봤고 SO2 들어봤는데 눈 씻고 봐도 없죠. CO도 들어봤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는 대충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서를 말할 때 이제 이거 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공기는 함몰할 때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공기 함몰은 이거 N2와 O2예요. N2와 O2라고 두 개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2와 O2를 뜻할 때는 대충 말하면 이거가 78. 몇 퍼센트니까 대충 할 때 CO2를 아니 NO2를 뭐라 하냐면 79% 이래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된다? 21% 이렇게 해도 맞았다고 치는 거라고. 됐죠? 78. 몇 퍼센트가 맞느냐 79가 맞냐 그러진 않아요. 무게를 했을 때는 문제풀이가 살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잘 나고 그 다음 무게 규준은 웨이트 대 웨이트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라고. 됐죠? 그럼 이제 요구가 되는 거가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에서 지금 어떤 거가 있는 거냐면 순서를 알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0.03 내지 0.035에 들어가는 가스를 찾으시오. 그럼 뭐가 된다? CO2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작년에 이거 잘라요. 2016년에는 N2%, O2%. 그 다음에 우리가 2017년에는 웨이트 대 웨이트는 틀려요. 이게 이제 75 정도 되고 이게 2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뭐가 났어요? 요거 두 개 났던 거죠. 요거 두 개 또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밑에 보세요.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8.84g 그랬죠.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1.293g/L 그랬죠. 웬 무슨 숫자가 이렇게 많은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문제풀이가 설명해 줄게. 지금 해봤자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단위 같은 것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거기 우리가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페이지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몇 페이지에 어디에 있는 것인가? 20페이지 보게 되면 쭉 있죠. 20페이지. 20페이지에서 어떻게 돼 있는 거냐? 20페이지 미터 그 다음에 센티미터 이런 것들은 머리가 다 풀렸네.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은 다 알죠. 그렇죠? 밀리미터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잘 안 쓰는 것은 뭐가 되냐면 마이크로미터 이꼴 마이크로 똑같은 거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똑같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노미터 있죠. 나노미터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밀리크론 있고 옹스트롱 있죠. 마이크로미터 중요 표시해 두시고 옹스트롱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 있다시피 뭐 1mm는 10의 2승 센티미터라는 건 뭐가 된다? 1m는 100cm라는 거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알 것인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에요? 10옹스트롱이죠. 10옹스트롱이죠. 그죠? 그럼 요거를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있는 말이 이거예요. 요거 이제 지우고요. 표준 상태도 있어요. 요게 이제 햇볕 가서 얘기를 할 건데 미터까지는 알죠. 미터까지는 안다. 미터 있고 센티미터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안 썼던 것이 이제 밀리미터부터 가는 거예요. 밀리미터 다음에 밀리미터 1cm는 10mm라는 건 알죠. 밀리미터 다음에 이 얘기가 줄을 안 썼지만 이 뜻이에요. 1mm는 1000마이크로미터예요. 1000마이크로미터. 그러면 1000마이크로미터인데 마이크로미터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마이크로 그리게 돼요. 이 단위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밀리미터라고 읽죠? 1mm는 1000마이크로미터 이꼴 1000마이크로 똑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나노기술 들어봤죠? N미터 들어봤죠? 그러면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라는 거예요. 1mm가 1000마이크로미터고 또는 마이크로고 1마이크로 이꼴 마이크로미터는 몇 나노미터다? 1000나노미터라는 거죠. 천식 차이예요. 그런 다음에 옹스트롱이 있죠. 옹스트롱.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다?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이제 얘기를 해. 뭐라 하냐면 지금 1mm는 1000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 그러면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에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몇 점? 그러면 얼른 뭐라 그래요? 1000옹스트롱 그러죠? 1010 차이 되는 거 아니죠? 뭐가 돼요? 10옹스트롱이에요. 이게 햇볕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하거든. 이게 실기필기에 다 나는데 이거 단위를 햇볕에서는 나노미터로 쓰던지 옹스트롱으로 나는데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에요? 1000이에요? 10이에요? 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은 200 내지 400나노미터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거든요. 그럴 때 옹스트롱으로 알면 2000 내지 4000 옹스트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기가 우리가 보게 되면 별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 이거잖아 이렇게 해놓는다. 이따가 이제 햇볕가서 할 건데 여기를 간격을 써놔요. 만약에 이렇게 200나노미터 그 다음에 400나노미터 이렇게 나요. 나노미터로 논다고 나노미터가 노는데 만약에 이거를 2000옹스트롱, 4000옹스트롱 그럼 요 구간을 뭐라 그래요? 자외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적외선은 그래서 실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아 그럼 눈으로 봐서 글자나 이거는 똑같다는 거죠. 실기 그림 가면 이렇게 우리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필기 때. 그런데 실기 가면 이게 실기 그림이에요. 우리가 꼭 뭐 사람 아니 동물 그림만 있어야 되는 거 실기가 아니고 이것도 그림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위생은 실기가 여기서 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 10옹스트롱. 그 다음에 우리가 1마이크로라는 건 몇 나노미터? 1000나노미터. 그 다음에 1mm는 몇 마이크로미터? 1000마이크로미터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무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 킬로그램은 다 알잖아요. 킬로그램 위는 톤이죠. 톤이란 말 이것까지 다 알 것이고 그러다 미리 다음에는 미리그램 다음에는 뭐가 가는 거예요? 길이처럼. 이건 길이 단위죠. 무게 똑같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미리그램 다음에는 여기 미리미터 다음에 마이크로 갔죠. 그럼 무게니까 마이크로그램으로 가는 거죠.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가 나노그램 똑같은 거죠. 1미리그램은 몇 마이크로그램이다? 여기 1000 마이크로그램. 1 마이크로그램은 1000 나노그램. 10의 3승 똑같은 거죠. 넓이. 넓이는 볼 거 없고 부피. 부피 보게 되면 세제곱미터를 내가 뭐라고 읽어요? 입방미터 입방미터 공학에서는 얘기해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세제곱 센티미터 있죠. 세제곱 센티미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용량 단위에는 부피는 세제곱미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제곱미터인데 용량에서 킬로리터가 있죠. 킬로리터 1킬로리터는 몇 리터? 1000리터. 그 다음에 1리터는 몇 밀리리터? 1000밀리리터. 1밀리리터는 몇 마이크로리터? 1000나노리터. 이걸 또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또 중요한 거냐면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부피 단위가 있죠. 이것과 뭐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용량 단위 킬로리터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둬야 돼요. 또 중요 표시해 주시고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이꼴 킬로리터 같이 보는 거죠. 중요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와 밀리리터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둘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세제곱 센티미터와 킬리리터 이거 부피 단위죠. 이거 용량 단위죠. 같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이거고 중요 표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세제곱 센티미터와 밀리리터와 cc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또 써먹느냐? 이것은 곤충학 가서 농약 사용할 때 살충제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밀리리터 이꼴 킬로리터 같이 보자 약속이고 부피 용량 모른다 하더라도 같이 본다 이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제곱 센티미터 밀리리터 cc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1킬로리터는 1000리터 1리터는 1000밀리리터 똑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용량에서 이제 그 밑에 세제곱 센티미터 밀리리터 cc 같다는 거고 중요 표시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저 뒤에 가서 먹는 물에서도 관여한단 말이에요. 압력 보세요. 압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ATM 아까 다 있다 그랬던 거죠. ATM을 뭐라고 읽어요? 기압.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미리미리 H를 뭐라 한다? 수온주 밀리미터. 수주 밀리미터는 밀리미리 H2. 그 다음에 1 ATM은 아까 중요 표시했던 거죠. 760 수온주 밀리미터. 물기둥으로 말하면 1332 수주 밀리미터.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밀도 단위 보세요. 밀도는 물은 4도일 때가 가장 무거워요.
가장 무거워서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1000kg per 입방미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거 볼 거 없고 점도도 볼 거 없고 중량도 있고, 그 다음 온도 보세요. 온도에서 중요한 것이 섭씨 온도가 있죠. 섭씨 온도는 C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켈빈 온도는 우리가 K라고 나타내는 거죠. 0도씨를 뭐라 그래요? 273 켈빈 온도가 있죠. 그 다음에 섭씨를 화씨로 고치는 거. 이거가 낫죠? 낫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 중에 보셔가지고 섭씨를 화씨로 고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여기서 계산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산은 계산이 못까지 가요. 그러니까 의외로 쉽다는 거죠. 왜냐면 암산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주 고차원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기, 그 다음에 핸드폰 다 못 써요. 못 쓰니까 공무원이나 국가고시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외로 계산이 쉬운 거예요. 그럼 지금 섭씨를 화씨로 고친다든지 그 공식이 섭씨는 뭐가 되냐면 9분의 이걸 잘 써야 되겠구나. 섭씨를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빼기 30이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화씨라고 읽죠. F는 화씨예요. 화씨고 섭씨인데 잘 봐보세요. 이거가 이 공식을 봐보세요. 모양을 항상 이게 문제예요. 이거. 9분의 5냐 5분의 9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꼴 등으로 가면 이항을 하죠. 이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로 열었죠. 이 도자 빼고 가로 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 열었어요. 그럼 이게 가면 가로 닫지요. 9가 더 가로가 닫은 것 같아요. 이거 아 9 이렇게 하면 닫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간두고 닫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5분의 9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가로 닫는 거에 9가 더 가깝지요. 이렇게 하면 안, 절대 안 잊어먹어요. 5분의 9냐 9분의 5냐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닿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가로를 열었으니까 섭씨는 뭐가 된다? 이 꼴.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빼기 32. 이게 계산이 실기인가 필기에서 이번에 2020년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화씨 몇 두 다름 집어넣고 아 이까지 거 금방 하잖아 암산으로. 그리고 끝머리가 이상한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할 때는 나중에 일할 건데 계산은 자세히 풀 것도 없어요. 대충 보고 나서 답을 보는 거. 이게 답 찍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40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산이 나오는데 자세하게까지 할 거 없어요. 대충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걸 했더니 뭐 50도가 나왔더라. 그러면 1번 50, 2번은 뭐 70 이렇게 나오면 얼른 가서 50 찍고 가는 거죠. 50점 몇 가지 갈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공식 중요해 보셔야 되시고 그런 다음에 표준 상태는 몇 도가 되는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0 켈빈 온도는 아까 섭씨는 273 켈빈 온도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73 섭씨가 되는 거죠. 표준 온도 아까 중요해 보셨던 거죠. 0도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찬 곳은 0에서 15도고 표준 온도는 0도가 표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온 있죠. 상온과 실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중독을 할 때 상온에 보관한다 그러면 상온은 뭐가 돼요? 15에서 25도죠. 냉장고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냉장고라는 것은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건데 0도부터 5도까지죠. 냉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예요. 마이너스 18도라고. 그럼 우리가 3장 가서 이게 지금 여기 실온이 뭐가 몇 도냐 상온이 뭐냐 이렇게 나진 않아요. 근데 식중독 가서 상온에 보관하면 안 되고 실온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말뜻을 알아들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실온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 내지 35도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음식물을 실온에 보관하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겠죠. 그럼 2도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실온 보관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상온은 뭐가 돼요? 15에서 25도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온과 상온을 어디가 써먹는 거냐면 식품에 가서 써먹어요. 그래서 이걸 대충 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써올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되기 때문에 용어 정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세요. 거기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원소 주기율 보게 되면 화학기호가 쭉 있죠. 화학기호가 있는데 뭐가 되는 거냐면 고등학교 책을 찾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또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하면 화학기호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이걸 다 외울 필요 있느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 원자가 같은 것도 외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22페이지 보게 되면 원자 단위 있고 이름이 있는데 OH는 수산이라고 그런다.
산화수 같은 거 외울 것도 없고 화학고교의 이름들이 있죠. 여기 있으니 여기 더 찾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까지 오기도 싫다. 그럼 내가 얘기해 줄 때 내가 이름을 얘기하지요. 그럴 때 받아 쓰면 된다는 거죠. 알쓰겠어요? 참고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된다는 것이고 23페이지 보게 되면 분자 명칭도 쭉 있지요. 그래서 엠바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교를 일부러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산화수가 우리가 결합할 때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거기 있는 것도 있네. 거기 분자에 보게 되면 원소가 두 개일 경우에는 뒤에 거 먼저 있고 화자를 붙이고 앞에 걸 있는다. NaCl은 염화 나트륨 이렇게 하는 거죠. Na가 나트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거예요. 나중에도 또 CA OH 가루 닫고 투하게 되면 요거 수산화 칼슘이죠. 그럼 이거는 이수산화가 아니고 예외인 것도 있다는 거죠. 수산화 칼슘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예외인 것도 있고 HC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인데 이런 게 있고 또 예외되는 것이 아모니아겠어요. 예외인 것도 있어요. 화자가 아까 CO2는 뒤에 거 먼저 있고 이산화 탄소 이렇게 있지만 예외인 것도 있어요. NH3. 그럼 이것은 이거대로 적용한다면 삼수소화 질소라 그러냐? 이거 아니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암모니아겠어. 예외인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거 먼저 읽고 화자를 쓰고 앞에 거입니다. 이런 뜻이. 이거를 삼수소화 질소라고 읽나요? 아니에요. 이건 암모니아 가스 이런 건 예외, 암모니아 가스 예외인 것도 있다. 이게 악취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은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경도를 유발할 때 우리가 1가하고 2가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거니까 머리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분자 명칭도 다 외워야 되나요? 작년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안 외워도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화학기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상화에서 몇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아까 메탄 같은 건 외워야 된다고 외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교는 참고로 보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뒤에 또 뭐가 있는 거냐 다 끝났네. 그죠?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아까 몇 페이지로 가는 것이냐 그러면 환경이생화 페이지에 거기 192페이지가 있죠. 192페이지에 공기성분 하는데 1시간이 걸렸네. 그죠? 요구가 있는데 이쪽부터 191페이지서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환경이생학은 여 공기 파트에서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달달 외워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을 받고 그다음 양가로 두 번째는 10분을 쉬었다 할 텐데 군집독 있죠. 군집독 상당히 잘 나요. 필기에도 나지만 글루도 나지만 우리가 그림이 나온다고 실기 그랬던 거죠. 근데 그림만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군집독이 지금 이제 설명하게 되면 필기도 나지만 실기도 똑같이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럼 10분 쉬었다. 잠안병 코 있죠? 잠안병 설명하려고 아까 그거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 시간에 뭐 화학기호 같은 거 있는 거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정리하면 이 뜻이에요. 우리가 공기 표준 상태에서 볼륨 대 볼륨 이꼴 부피 대 부피 이건 뭐가 된다? 엔토 약 78.몇%, 79%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O2 뭐가 돼요? 21%. 그 다음에 아르곤이 뭐가 돼요? 0.93. 아르곤 퍼센트까지는 외울 건 없지만 뭐보다 많다는 거예요? CO2가 많다는 것이고 이번 시간에 공학같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 정리를 한번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고 1ATM은 뭐가 되는 거예요? 760 수은주 밀리미터. 물기둥으로 하면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1ATM은 밑으로 내려가면 10m 내려가면 몇 기압이다? 약 1기압이 높아지는 거다 생각하면 되죠. 1%는 몇 ppm이에요? 만 ppm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에는 몇 ppm이 된다? 300 내지 350 ppm. 근데 이거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액화가스냐 무슨 가스냐 머리 아프니까 일단 우리가 현재 많이 쓰는 에너지는 우리가 고체를 많이 떼요? 가스를 많이 떼니까 황 같은 것들은 적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어 정리를 봤고요. 10분 쉬었다 실내 공기 오염을 볼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